안녕하세요. 태국세팽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어떤 태국 여행 가이드북에서도 소개한 적이 없었던 태국 방콕 일대의 2차 세계대전 유적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깐짜나부리에 있는 헬파이어 패스처럼 그렇게 대단한 곳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알아서 나쁠 것은 없으니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장소는 사무프라카안의 일본군 상륙지입니다. 방콕과 사무프라카안은 BTS로 연결되어 있고 종점인 케하역 3번 출구에서 내려서 성태우를 타면 인근의 유명 관광지 무왕보란으로 갈 수가 있죠. 이 무왕보란에서 조금만 더 성태우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면 방푸 휴양지라는 곳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방푸 레크리에이션 센터라고 쓰여져 있는 것 같고 태국어로는 사탄 딱 아깟 방푸 라고 나와 있는 곳인데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일본은 1941년 12월 7일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일본은 진주만 외에도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을 동시에 공격하였는데 그중 한 곳이 태국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새벽 무렵 일본군은 태국의 사무프라칸, 춘폰, 프라쭈업 키리칸 등지에 상륙하였습니다. 이 사무프라칸의 방푸 휴양지가 바로 일본군이 그 당시에 상륙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고 하여 그 비석을 보러 갔었는데 아쉽게도 코위십가오 때문에 휴양지 입구가 폐쇄되어 비석이 있는 곳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담으로 이곳 일대의 해변은 모래 해변은 아니고 맹그로브 갯벌 위주였는데 바이러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부 태국인형 보이는 것 외에 정말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외국인들이 오는지 평상시에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배경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12월 8일 아침부터 태국 블랙 피분 송크람 총리와 주 태국 일본 대사가 만나서 협상을 시작했고 당일 오후 3시 정도에 휴전 협상을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 일본군 상륙지 근처에서 태국군, 태국 경찰, 태국 민병대, 태국 소년병과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략 200명의 태국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이전까지만 해도 비행기 타러 우리들이 자주 전했던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방콕 던무원 공항에서도 일본군과 태국군의 소규모 전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프라칸의 경우 휴전 명령이 원활하게 전달되어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춘폰, 프라쭈업, 키리칸 등지에서는 일본과 태국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고 관련된 전적지나 유적들이 남아있다고 들어서 태국에 머무르는 동안 방문을 해볼 계획이었으나 아쉽게도 그 바이러스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본군과 태국군 사이의 전투는 유아촌 타한 버튼 바이롭이라는 태국 영화에 자세히 나와있다고 합니다. 저기 어렴풋이 보이는 저쪽이 바로 일본군이 그 당시에 상륙했던 지점이라고 합니다. 저쪽 말고 이 근방에도 몇 척 상륙을 했겠죠?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일본과 태국은 공수동맹을 체결하게 되고 방콕에 진출하게 된 일본 남방군 제18방면군이 사령부로 사용했던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바로 BTS 수라싹역 앞에 있는 이 블루 엘리펀트 레스토랑이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레스토랑은 미슐랭 가이드에 뽑힌 레스토랑이라고 하네요. 물론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 건물은 2차 세계대전 전쟁 전에는 태국 중국 상공회의소 건물로 쓰이다가 전쟁 중에는 일본군의 본부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건물 뒤에는 이렇게 태국 중국 상공회의소 건물이 있네요.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닫은 것 같지만 나중에 바이러스가 끝나고 여기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제 영상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방콕의 쇼핑센터 아시아티크를 에시아틱을 잘 아실 겁니다. 혹시 에시아틱 아시아티크 들어오시다가 이 아시아티크 앞 KFC 측면에 이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매우 오래되고 낡아 보이는 이 작은 건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화장실인가 아니면 유기견 소굴인가? 당최 뭐길래 아시아티크 옆에 있는지. 사실 이 건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방공으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일본과 공수동맹을 맺은 태국의 수도 방콕은 1942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영국과 미국 공군의 공습 폭격을 받습니다. 일본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1944년 이후에 공습 횟수가 증가하게 되어 1944년 1월부터 1945년 1월까지 250번의 공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중 방콕 지역의 대규모 폭격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34회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전투기로 유명한 미 공군 B-29 폭격기가 처음으로 공습을 시도한 도시가 바로 태국 방콕이었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방콕 곳곳에 방공호를 설치했고 남아있는 방공호 중 하나가 바로 이 아시아틱 더 리버프런트 인근 KFC 옆에 있는 이 방공호 건물인 거죠. 방콕의 두싯 동물원에 당시 사용했던 방공호가 하나 더 남아있다고 하네요. 사실 이 아시아틱 쇼핑몰 건물 자체가 덴마크계 선박회사 이스트 아시아틱 컴퍼니가 창고로 쓰던 건물이라고 하는데 일본군은 전쟁 당시 이곳을 압수하여 군용기지 및 군용 창고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시아틱 더 리버프런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곳 역시 바이러스 때문에 쇼핑몰이 완전 폐쇄되어 바로 앞에 있는 방공호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얼쩡거리다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미 공군은 방콕의 이곳저곳을 폭격했습니다. 특히 기차들이 정차해 있는 주차장을 폭격했고 철교 역시 폭격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방콕에서 미얀마로 이어지는 철로를 통한 물자 보급, 병력 운송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그중 한 곳이 바로 방스역 주차장입니다. 지금은 주차장 일대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넓게 주차장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던무원 공항까지 이어지는 방콕 도시철도 5호선을 건설 중인 것 같네요. 지금도 이렇게 터가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지더군요. 80년 전 폭격 공습의 현장이 이렇게 남아있다니 저만 신기한 건가요? 아무튼 마카산역, 주차장, 후어람퐁역 등 다른 기차역도 당시 공습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공습 폭격의 현장을 하나 더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로 라마 6세 대교입니다. 이 철교는 태국에서 가장 길이가 긴 철교라고 알려져 있으며 사우프라야 강에 세워진 첫 번째 다리라고 하네요. 1927년에 개통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B-24 전투기에 폭격을 받았고 실제 폭격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Bombing of Rama 6 Bridge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이후 1953년에 다시 수리해서 재개통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양쪽에 두 개의 차량용 다리가 있어서 측면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대대적으로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일본군은 이러한 미 공군의 폭격을 막기 위해서 방콕 곳곳에 고사포를 설치했는데 그중 한 곳이 우리가 방콕 여행을 하면서 한 번쯤은 가보았을 법한 부가오텅에 있었다고 하죠. 방콕을 여행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과는 달리 산지가 없습니다. 부가오텅은 그런 방콕의 라마 3세 때 조성된 인공 언덕이라고 합니다. 고사포의 사정거리를 감안했을 때 높은 곳에 설치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했겠죠. 그런 이유에서 설치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말기 일본군의 고사포는 방콕 상공으로 날아드는 미 공군의 전투기를 막아내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방콕 일대에 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적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태국 방콕뿐만 아니라 태국 전국적으로 이런 유적지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깐짜나부리의 유적지 외에도 태국 북부 람팡 지역은 전쟁 당시 일본군의 또 다른 집결지로서 군용공항 활주로 터 등이 남아있다고 하며 치앙마이 지역에도 일본군이 전쟁 당시 연합군 포로수용소 및 군용병원으로 활용했던 사찰, 왓, 문산 등 상당수 유적들이 태국 북부 지역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태국 측에서 이런 유적지에 대한 조사 및 홍보를 좀 더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육하고 알리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조사를 하다가 태국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이 방콕 공습 폭격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태국어로 된 역사책을 구입하기 위해 태국 서점에도 찾아가 보았는데 아쉽게도 바이러스 때문인지 찾아가는 서점마다 다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바이러스가 끝나고 이런 유적지들을 직접 찾아가 보고 좀 더 관련 영상들을 제작해 보고 싶네요. 2차 세계대전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그다지 감흥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국 세평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